박하니님이 저희한테 종목 올려주셨네요. LS 전선 아시아 8,300원에 5% 추가 매수해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홍프로님이라고 올려주셨어요. 조문관님, 이 종목 어떻게 해볼 거예요? LS 전선 아시아 8,300원에 가지고 계시대요. 조금 더 담아보는 게 어떠냐고 올려주셨는데 지금 비중은 5%시라고 하네요. 조금 더 담아볼까요?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어, 진짜요? 네, 근데 네. 그 가격대는 알려드린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가격대면 그렇게 부담은 없는데 아마 실적이 좀 감소된 부분하고 LS 전선 아시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아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LS가 이제 워낙 고압, 중압, 저압, 그 케이블하는 회사인데 네. 어찌 보면은 베트남의 도시화로 인한 초고압 전력선 중심의 성장세를 예상을 했는데 요 부분이 아마 올해 들어서 그렇게 막 좋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달 기사에 따르면 2분기 때 실적이 성장되는 네. 뉴스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선 쪽은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고압 쪽은 LS가 워낙 유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싫어하는 종목 중에 대한전선이라고 있는데 네. 대한전선은 지금 회사가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7,500원이 돌파하면 8,000원 이상은 간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240선 근처에서 저항대에서 거의 지금 2개월 정도 옆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 위치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 실린 이후에 계속 박스권으로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원이 넘으면 8,000원, 8,300원 저항인데 저는 일단 8,000원까지는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만약에 뭐 이슈가 나오면 직전 고점 자리인 9,000원이 가능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8,300원대 저항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까지 보시란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 매수가 좀 곤란한 이유가 장기평 안착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에서 2주 정도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단에 6,7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치가 약간 지금 수렴하고 있고 월봉상 양봉전환이 됐기 때문에 20월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상단인 지금 8,000원에서 8,300원까지 가능하니까 일단은 다음 주까지 240선 안착되는 부분 보시고 나서 고가로 좀 노리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LS 전선 아시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우선은 이 종목이 240일선에 안착을 할 수 있는지 다음 주 흐름을 조금 챙겨보면서 대응 전략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